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270, Where Your Heart Goes,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Unit 271, Stay Away From Them, 그들과는 멀리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언 22장 24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and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Befriend가 동사가 되었죠? 이게 타동사로 친구가 되어주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다. 그러니까 누구와 친구가 되어주지 말라고 했냐면은 hot-tempered, 욱하는 성미가 있는 화를 잘 내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Associate with는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사귀다 라는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냐면은 who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설명을 하는데 harbors anger. harbor는 명사로는 항구죠, 항구. 그런데 이게 동사로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 등을 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항구라고 했는데 항구에 정박시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동사로. 그것처럼 어떤 생각을 품다 라고 하는 게 harbor입니다. 그래서 anger, 화를, 분을 늘 품고 있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And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And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계약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And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다음은 BB 버전.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Be friends with. 이게 바로 누구누구와 친하다, 사귀고 있다라는 말인데 비동사 대신에 make 혹은 keep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친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who is given to wrath. wrath가 명사로 분노, 노여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에 is given, 주어진 사람, 분노에 그냥 노출이 된 사람이에요. 분노에 나 자신을 줘버렸어. 그런 사람과는 사귀고 있으면 안 됩니다.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Go in the company of. 라는 수거가 또 보이네요. 함께 가다, 동행하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컴퍼니는 회사가 아니라 친구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 화내는 사람과는 함께 가거나 동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은 Don't befriend a hot-tempered man. BB는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n't befriend. 친구가 되어주지 말라고 하는 게 Do not be friends with.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지 말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A hot-tempered man. 욱하는 성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A man who is given to wrath. 분노에 놓여진, 주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Don't associate with one who harbors anger. 요거를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 Don't associate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거나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Do not go in the company of 누구누구와 친하거나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또 누구예요? One who harbors anger. 화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울분한 자, 즉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Stay away from them. 그들과는 멀리하세요. 그들이 누구죠? 남자든 여자든 늘 노를 품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손절이 답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주처럼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말씀 BB 버전으로 읽습니다. For fear of learning his ways and making a net ready for your soul. 개역한 글 말씀으로 읽어보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보고 배우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에 함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나요?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서 계속 화와 분을 재생산하고 있고 그 공동체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를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같이 동행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그 말과 행동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이자 선생님, 그리고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o not be friends with a man who is given to wrath. Do not go in the company of an angry man.